네, 헷갈리는 부녀가 나타났습니다. 사기꾼 아빠와 당돌한 딸의 힐링 드라마 오마이 굼비 주인공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혼 드라마 오마이 굼비 주혁대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지호 씨, 네. 힐링 부녀라고 들었는데 네.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드라마는 일단은 사기꾼 아빠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딸 네. 금비와의 사투 속의 전쟁 같은 사랑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그 중에서 고강희 역할을 맡았고 두 주인공을 만나면서 그 좀 극복하고 좀 더 좀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유주영 역을 맡았고요. 네, 금비 친모고 불나방이에요. 네, 화끈한 설명 감사합니다. 듣고 싶나요, 불나방이? 예, 예. 저는 차치수 역할을 맡았고요. 사채업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셔리를 굉장히 사기꾼이지만 사기꾼보다 더 악랄한. 네, 네.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죠. 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딸을 좀 잘 알지 못하는 캐릭터인데 좀 연기하면서 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가요? 아,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딸을 실제로 네. 갖고 오게 있으니까 네. 현실에선 딸 바보인 오지호 씨 나쁜 아빠 연기가 쉽지는 않았다는데요. 만약 받아줄 줄 알아? 네가 내 딸인지 아닌지 알 게 뭐야? 가끔 이제 심하게 얘를 대할 때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조금 신경 쓰입니다. 예. 이제 조만간 이제 그런 이제 병에 걸린 장면들이 이제 곧 나오고 있는데 대본에 써 있는데 대본도 못 보겠어요. 예. 너무 가슴이 마음이 아파서 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그럼 또 우리 정은 양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 다섯 살 때 데뷔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쁘다. 지금 보면 우와. 어때요? 어렸을 때 많이 눈이 어둡었구나.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영훈 웅주 나왔잖아요. 근데 얘기를 너무 잘하니까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오지 아저씨가 미국인인 줄 알았어. 야. 정말도 되게 잘하시고.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아, 저한테 뭔가 갑자기 진짜 진지하게 뭘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아, 괜찮다고 물어보라고 하더니 미국 사람이에요. 야, 이게 웃긴 게 외모 때문에? 네, 외모 때문에 진짜. 저희가 판넬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왜 또 준비했어? 왜? 오지호 아빠랑 친구인 것 같아요? 야, 어찌 나랑 좀 비슷하다. 두 분 형제라고 해도 믿겠어요. 비슷해? 현준이 형. 또 박진희 씨 하면 연중 리포터 데뷔를 또 하셨잖아요. 네네네. 알고 보니 박진희 씨는 과거 저승예처럼 연애가 준 게 미녀 리포터였다고 보는 건 어때요? 춤도 추고 옆사람 허리를 두드려 주고 참 재밌는 춤이죠?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말을 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네, 그랬군요. 아, 예. 그리고 나는 제 질문만 듣지 못하면 계속 내가 지금 빨리 진행할 거 빨리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지목 토크 그거 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 가장 다른 사람은 하나, 둘, 셋. 자, 왜 이지훈 씨라고 생각했어요? 웃을 때는 되게 착해 보이는데 슛 안 들어갔을 때는 근데 슛 들어가면 눈빛이 확 변해서 세상에 역시 아이들은 정말 바로 정직해 정직해 삼촌이 물어봤을 때 박보검 진짜 좋다 그랬었는데 착하게 생기셔서 세상에 되게 진짜 잘해주시나 보다. 배역과 싱크로율이 100%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정은장 누굴까요? 짜잔! 오지호 씨! 정은장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연기할 때 되게 진짜로 사기꾼 같은 느낌. 미국 사람에다가 야, 미국 사람이 최고야.
아, 저희 이제 곧 11월 16일 수요일 날 첫 방송합니다. 아, 또 저희 지금 열심히 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뭐 배우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유, 저희 정은 씨까지. 그리고 아, 정은 씨가 마무리 작가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도 꼭 챙겨볼게요. 화이팅!